근데 이게 질문자가 여러 그 이론을 다 들어봤으면 되는데, 어느 한 사람의 이론만 들은 것 같아요. 지금 가톨릭 신학자 중에 한스킹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. 한스킹은 교황의 그 무류설, 무오류설, 이걸 정면으로 반박한 분입니다. 가톨릭 신학자인데. 그러니까 가톨릭이라고 해서 다 교황이 무오하다 이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. 가톨릭 중에서 교황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황이 공식 석상에서 말한 것에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. 일반 그 삶에 실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. 그러나 그것마저도 한스킹이라고 하는 가톨릭 신학자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. 물론 그것 때문에 그뭐 파면됐죠. 파면, 그것뿐만 아니라 뭐몇 가지 이유 때문에 파면됐지만은, 그 옛날 같으면 가톨릭에서 한스킹 같은 사람을 완전 파면시키고 뭐 심지어는 뭐그 화형대에 올릴 수도 있지만은, 지금 세상이 바뀌니까 한스킹 같은 사람에게 뭔 벌을 줬냐면, 너는 가르치는 가르치되 이제 가톨릭 신학자의 자격으로 가르치지 못한다. 이런 그 가톨릭 신학자 자격 박탈만 했을 뿐이지.